먼저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18개월 만에 공백을 끝내고 신형 아이패드를 꺼내놓았습니다. 아이패드 중 처음으로 OLED를 채택했는데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에 OLED를 공급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OLED 모니터 시장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글로벌 판매 1위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최근 속속 들려오는 OLED 모멘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바로 OLED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저희 지난주에 네. OLED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다른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내용이었는데, 한 번 더 이야기 보시는 거예요? 체크해봐야 되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OLED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기대감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네네. 야, 애플에서 뭐 나온대더라. 그쵸. 채택한대더라. 아니, 그러면 항상 이제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거는 나왔을 때 이게 힘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어제 주가들을 조금 보신다라고 하면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네. 네, OLED 장비 관련주들도 괜찮았고요. 소재 관련주들도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물 이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이패드가 OLED로 바뀐 게 뭐 그렇게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좋게 나왔더라고요. 한 18개월 만에 이제 아이패드 프로가 나온 거긴 하지만 결론은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IT 기기를 쓰다 보면은 심플합니다. 기존보다 사양이 무조건 좋아져야 돼요. 그쵸? 사양이 좋아지는 거에서 저는 1번이 두께 같습니다. 아이패드는 또 특히 두께가 중요하죠.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얇아졌고요. 보니까 이제 11인치가 5.3mm 정도 되고 13인치가 5.1m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가격은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께가 조금 얇아졌는데 이 얇아질 때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은 이거를 얇게 잘 깎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품이 나오면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열심히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깎는 기업들의 주가를 앞으로 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두께가 얇아지고 OLED가 IT 기기의 접목이 되면 될수록 이게 굉장히 깎는 게 중요해지는구나. 그렇죠. 이걸 보셔야 되는데 LGD의 식각 협력사가 아바텍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식각 회사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근데 주가 보시면은 최근에 거의 뭐 신고가를 뚫으려고 계속 노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얘들이 이랬구나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스택 텐텀 기술을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OLED를요 두 장을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장을 합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소재가 기존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소재가 이제 기존의 아이패드에 비해서 한 30에서 50% 정도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LGD의 소재 납품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P&H테크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주로 납품하는 게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또 체크해 보시면은 요즘에 그래도 얘네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패드에서 이제 OLED를 채택을 했고요.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IT 쪽은 대부분 이제 OLED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 전에 또 BOE에서도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선익 시스템에 장비를 수준을 해서 8.6세대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만큼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훈풍들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들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OLED는 꾸준하게 이제 앞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좋은 모멘텀들이 한꺼번에 좀 애플이나 중국 쪽에서 나왔는데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OLED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과 실망감을 늘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지금 애플이 아이패드가 잘 나왔다 해도 단기적으로만 또 이슈 받고 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패턴이 과거에 계속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또 뭔가 다를까요? 메인은 이겁니다. 기대감과 실망이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대감과 실망이 반복하는 패턴은 아주 심플해요. 그에 상응하는 제품이 안 나왔을 때. 상응하는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상응하는 제품들이 나올 때 전방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 얘네들이 어찌 됐건 3강의 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투자를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앞으로에 대한 수요치가 괜찮겠구나라는 게 있어야지 돈을 쏟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기대 실망, 네. 기대 실망보다는 기대 나쁘지 않은데 좀 더 해볼까? 살짝 조금 더 기대하면서 상방을 네. 조금 올려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최근에 OLED 관련된 주가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흐름 보였는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하고 바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OLED 관련주들의 흐름 좋습니다. 애플의 신작 출시 소식에 OLED 관련주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IT 부품주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과 OLED 하면 LG 디스플레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애플에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6일 단기 저점을 찍은 다음에 꾸준히 5일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6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거래 1,700원 선에서 마감했고요. 5일선 차트를 보더라도 견조한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OLED 전공정 자동 광학 검사 장비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역시나 전일 5%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최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눈에 띄는 기업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2.5%가량 하락하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지난달 말부터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7일까지 10거래일째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고요. BH 같은 경우 보합권에 마감을 했지만 애플의 OLED 디스플레이용 인쇄 회로기판을 공급하는 기업이죠. 관련 모멘텀 부각받으면서 최근 추세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변동성 선익 시스템이 가장 좋습니다. 전거래일에도 1%가량 상승했는데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OLED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럼 바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너무 많죠. 뭐 장비주 볼 거냐 앞에 저희가 소재주도 네. 얘기를 했지만 그나마 최근에 가장 주가가 못 갔던 애를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저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네, 이거 딱 하면 이제 호소 앵커 방금 하는 거 또 네. 이렇게 야 기대와 실망을 계속 줬던 네. 애가 얘인데 괜찮겠어? 네. 지난주에 라는 게 설명하는데 제가 네. 다 납득이 안 됐습니다. 네. 다른 분이 설득하시는데 납득이 네. 안 됐어요? 네. 제가 납득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아이패드에서 들어가는 패널의 65%를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합니다. 네. 이게 1번이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좋습니다. 네,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LGD의 발목을 잡는 건 딱 이거였어요. 삼성 D에 밀리고 BOE에 추격당하는데 LGD가 돈이 없다. 네. 메인은 이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사실은 BOE도 했어요. 8.6세대. 근데 야 LGD는 못하고 있지 않냐. 근데 지금은 팔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LG유 플러스한테 파주 공장 부지 1,000억 원에 매도했고요. 최근에 이제 또 뉴스 계속 나오는 걸 보시면요. 중국에 이제 광저우에 LCD 공장 있습니다. 네. 이거 매각하려고 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증한 것도 1조 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지금 아이패드를 통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폰 16 가을에 나오는 거 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것도 삼성D랑 LGD가 거의 확정입니다. BOE는 거의 빠졌거든요. 그러면 프로 쪽은 또 LG 디스플레이가 괜찮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모멘텀 충분하다. 그다음에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실적이 괜찮아질 거다. 라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합쳐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쌀 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두산 로보틱스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또 이어갈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1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여전히 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매출은 108억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증가를 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68억 원, 69억 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뭐 전년 동기든 전기 대비해서든 여전히 좀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산 로보틱스가 숫자로 증명하는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출발할 때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일지 로봇주들이 최근에 좀 잠잠한데 흐름은 개장하고 나서 더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아, 뭐 후반기에 실적 좋아질 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대표가 부임했잖아요. 작년에 LG 디스플레이 이러면서 굉장히 허리띠 졸라매겠다. 손실을 줄이겠다. 흑자전환 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현재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주가가 못 가잖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자, 1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이 최근에 그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요. 그 바닥을 딛고 반등할 때 사실은 주가 흐름은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실적도 바닥을 딛고 올라갈 때였고 그다음에 매출이나 수주도 사실은 이때거든요. 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라고 하는 게 앞에서 또 얘기했던 거랑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LGD가 빨리 지금 8.6세대에 투자를 빨리 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지금 중국 쪽에서 야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 쪽이 BOE뿐만 아니라 나머지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모든 걸 다 합쳐보면 OLED도 밀린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고가의 IT 기기에 들어가는 거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서 보면 되냐면 애플의 아이패드랑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수주 다 누가 합니까? 다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직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GD는 이제 투자만 이제 집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기가 한 2, 3분기 때에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실적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아이패드 신제품 나오는 거 계속 잘 팔릴 거예요. 그다음에 가을에 이제 아이폰 나오면은요. 이거 그렇죠.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이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영된다라고 하면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여쭤본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김대준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 OLED 관련해서 저에게 한 번 더 납득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좋은 종목을 알려주시죠. 일단 먼저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많이 속았죠, 그동안. 갈 것 같으면서도 계속 횡보하거나 주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변 환경에서 상황은 너무나 좋습니다. 뭐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 이후에 9개월 연속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OLED 같은 경우는 국내 산업 특성상 글로벌리 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독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 OLED 산업군에 대한 전체 그 산업에 대한 성장세가 조금씩 점진적인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기존의 산업의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기업 가치의 향상적 측면도 있겠지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OLED가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모바일 기기에도 많이 쓰이고 전장에도 많이 쓰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TV 부분입니다. 우리가 TV를 바꿀 때 어떨 때 주로 많이 바꾸죠? 이사 갈 때? 이사 갈 때도 바꾸고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있을 때 많이 바꾸죠. 그렇죠. 올해 파리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죠. 올림픽이죠. 파리 올림픽이 있는데 이 모멘텀을 기준으로 해서 OLED 시장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앞서 말씀하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 최근까지 거치면서 주가의 흐름에 다소 조정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OLED 종목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어떤 종목 볼까요? 그중에서 저는 덕산 네오룩스의 종목에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한 1년여 동안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 등락차의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거래량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최근에 이상한 주가의 움직임이 변화될 수 있는 감지가 되는 상황들이 몇 가지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주가의 변동폭, 과거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1, 2% 수준에서 변동폭을 주어지면서 가격 자체가
크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열흘 상황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변동폭이 또 커졌고요. 그렇네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시장의 상황도 개선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지난 1년여 동안 횡보 국면에서 흐름에서 가격 변화, 전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 회사의 내재적 측면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기업 환경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한 이 부분을 따질 것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주가 상황의 흐름을 판단해서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덕산, 네오록스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OLED 두 분 다 하반기부터는 좀 개선될 거다. 시장에서 뭐 반응이 올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LG 디스플레이와 덕산 네오록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